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산재보험금과 피해자 부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2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구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고 피고는 한전과 수급업체인 상고인입니다. 그래서 그 산재보험금을 이제 복지공단이 지급하고 나서 그 사용자와 그다음에 과실 있는 쪽 여기다가 이제 구상금을 청구하는 건데 피고들이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돼서 그러니까 구상금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내용 보시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제 피고 수급업체가 있었고 그 수급업체는 피고 한전으로부터 전봇대 이설 공사를 도급받습니다. 이 전봇대가 이제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통신업체 소속인 이 망인이 그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전봇대가 쓰러져 가지고 그로 인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고 산재보험공단은 이제 망인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험금 2억 원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피해 그러니까 가해자 측 지금 피고 한전과 수급업체 이두 사람 두쪽이두 사람 그다음에 그 사용자인 통신업체 이세 개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중에 지금 수급업체와 한전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심은 피고들의 과실을 85%로 잡고 그중에 85% 그러니까 전체 85%로 잡고 이래서 1억 원이면 8,500만 원이 피고들의 과실이다 이렇게 보고 그중에 30% 통신업체의 과실을 30%로 또 판단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종전 판례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1억에서 85%가 이제 그 가해자가 책임지다.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을 만약에 지급했다. 그러면 과실상계 후 8,500만 원그 금액에서 5천만 원을 뺀요 금액을 대위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공제후 과실상계랍니다. 공제후 과실상계라는 무슨 말이냐면 5천만 원을 먼저 뺍니다.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지금 이제 하시는데 그중에 피해자의 과실 15%는 대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피해자의 과실 15% 빼니까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죠. 결국은 4,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종전 판례는 5천만 원을 대여할 수 있었는데 공제후 과실상계로 가면 피해자 과실 부분은 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없기 때문에 15% 부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 15%가 삭감되는 부분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에서 똑같습니다. 건강보험에 급여를 냈는데 그중에 피해자 과실이 경합될 경우에 피해자 과실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를 한다. 그래서 피해자 과실 부분은 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 왜냐? 피해자 과실 부분은 보험공단이 보험으로서 해결할 부분이지 가해자에게 구상받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2018-287 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같은 범위를 이번에는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공제 후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손해액 전체에서 급여의 공제를 한 다음에 남은 금액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을 이제 대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이제 피고들 부담액이 3억 6천만 원이었다고 보면 그러니까 종전 판례에 따르면 3억 6천만 원이 그중에 유족연금 2억 원 중에 소속업체 부담금 1억 원뺀 나머지 1억 원요 1억 원 전체를 이제 대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피고들 부담액 중에 2억 원 중에 피해자 과실분 0.3억 원은 뺀 1억 7천만 원. 그중에서 소속 업체가 1억 뺀거 나머지 0.7억 원. 즉, 7천만 원만 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실무에서는 결국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에 의한 손해를 공단이 책임지는 부담하느냐, 피해자가 부담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고 그냥 공단이 다 떠안는 거죠. 떠안는 거고 판례 변경으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은 공단이
이게 부담하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퀴즈와 관련해서 이거는 누구에도 보상할 수 없고 그냥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자는 유족연금 말고 이 가해자 측에 대해 고거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피해자 부분하고 별도인데 어쨌든 이 판례에서는 중요한 건 공단이나 건강보험급여에서 있어서는 구상을 할때 피해자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구상금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부분은 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자기가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요게 대법원 전원화일제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가처분과 대지사용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9121 등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제 건물 철거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매수인이고 피고들은 건물 소유자들입니다. 쌍방 상고를 했는데 모두 상고 기각됐습니다.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공설은 91년에 이 사건 토지에다가 8층 건물을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92년에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설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당시에는 5층에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은 있고 5층 골조공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건물에 대한 등기는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골조공사라고는 아직 건물의 외형까지는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있었는데 원고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공매로 인해서 2013년 1월에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원고가 된 거죠. 그러면 건물은 누구였느냐? 건물은 국토건설 소유가 됐겠죠. 그리고 국토건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피고들이 그 부분을 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3년 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대지상권도 다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공매가 됨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때에는 우리 법상으로는 법정 지상권도 성립하지 않고 그다음에 관습법상 지상권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이 8층 건물의 이 피고들 소유의 전유 부분에 있어서의 대지사용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원고는 피고들의 전유 부분 건물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대지 위에 대지권 없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 위해서 이걸 가처분 결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고들 중 일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처분 등기 이전에 근저당 실행이 돼서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죠.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가처분 등기 이전에 있었는데 그게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또 가처분 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돼서 고거에 대한 본등기로 인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처분 등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이 임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느냐. 특히 이 가처분 등기는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 후에도 가처분 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으니까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건물을 내가 인수했다. 그러면 가처분 효과를 미치는 거 아니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구분 소유, 이렇게 8층이니까 여러 사람이 소유했겠죠. 구분 소유가 되는 상태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이 됐는데 이것이 토지만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대지사용권을 소멸하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 남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처분금지 행위는 해당 등기와 가처분 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 이전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이후에 가처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등기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자면,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와, 그다음에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자. 이 사람들은 가처분 등기 이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이런 걸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소송을 하거나 가처분을 하면 받아집니다. 왜냐하면 대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처분의 등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건물 철거가 됩니다. 왜냐, 마지막 한 겁니다.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거는 구분 소유가 성립되어 대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만의 토지만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상권은 소멸된다. 딱이 사안이죠.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는 토지 건물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건물이 구분 소유 건물이 지어지고 그로 인해 대지상권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상태의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결국은 대지상권도 소멸한다. 소멸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다시 소송을 하면 이 경매에 의해서 토지를 받은 사람, 본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도 모두 철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소규모 집합 건물 매수할 때이 대지 사용권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냐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이런 대형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나홀로 주상복합이라든지 나홀로 건물, 나홀로 아파트 이런 곳은 이렇게 근저당권이 건물이 성립된 이전에 성립되는 설정된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을 소유권을 내가 취득을 하더라도 결국은 철거돼 버립니다. 따라서 요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지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홀로 주상복합이나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반드시 토지 등기부 떼가지고 그 건물이 건물 등기 그 건물의 그 설정 등기 그 등기 이전에 있는 근저당권이 혹시라도 있는지 혹시라도 있다면 건물이 철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건물은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여전히 이렇게 근저당과 토지가 건물이 없는 토지만의 근저당권 실행에 있어서는 대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지금 확립된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한의사와 처방조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50264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럼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이고요. 원고는 한의사였습니다. 피고는 이제 실손보험의 보험회사인데 그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환수하려고 하니까 한의사가 역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원고 한의사가 패소했죠.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녹십자라는 그 제약회사가 신바로 캡슐이라는 약을 만들고 월드 제약은 아피톡신주라는 뭐 이제 뭐 이런 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의 두 개의 약의 특징이 뭐냐면 생약 제제라고 이제 광고도 하고 성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생약 제제, 그러니까 보통 뭐 생약 제제라고 하면 뭐 무슨 그 화합물이 아니라 실제로 뭐 식물이나 이런 거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약인 거죠. 근데 이 생약 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서 식약처에다가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사가 생약 제제니까 한의하고 동일하다. 따라서 요거를 한의사가 처방을 해준 거죠. 이 신바르 캡슐이나 아피톡신주를. 이게 이제 과연 한의사가 이런 약을 처방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즉 양약으로 품목 허가가 받은 약품을 한의사가 처방 조절할 수 있는 거냐? 특히 생약 제제일 경우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문제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방 조제할 수 있다. 한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른, 그 기준에 따를 때만 그 한약에 대해서, 처방 조제를 할수 있고,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처방 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령한 실손보험금 반환해라. 부존재 확인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결국 한의사는 한약을
한약 처방 조제만 가능하다. 이제 그게 한의사의 그 자격 요건이고, 그것이 생약 제재라 하더라도 그 생약 제재가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 품목 허가 받은 거라면 그건 한의사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냥 좀 특이하고 약간 재미있는 판결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일상적인 사건에서 뭐 내가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상식 수준에서 한번 알아주시고 재밌을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동산 담보 등기와 배당 요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63901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배당 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저축은행입니다. 피고는 이제 채권자들이고, 이제 배당을 채권자들만 받으니까 저축은행이 왜 나도 배당 안 해줘? 이러면서 이제 배당 이의를 했고,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파기환송되면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원고는 2015년 11월 24일 날 채무자 회사의 동산인 기계에 대해서 2억 원의 근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근에게 동산담보등기를 마칩니다. 동산담보등기가 있어요. 이 피고들은 이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이제 동산에 집행을 하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집행관이 경매 기일을 이제 알려주고, 그 기일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압류를 먼저 하죠. 압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장에 가가지고 빨간 단추 쭉쭉쭉 붙이죠. 그리고 경매 기일을 이제 통지를 하면 경매 기일에 채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경매를 합니다. 경매하고 돈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채권자들한테 쭉 나눠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집행관은 원고에게 배당 요구 고지서를 4번 사에 송달합니다. 그러니까 원고 너도 이거 동산에 대해서 담보권이 있다고 하니까 너 배당 받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6년 6월 16일 날 12시 44분에 경매 기일에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돼서 이제 돈 이제 다 지급받았죠. 그런데 그 같은 날 15시 50분경에 원고 저축은행이 1억 6천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늦게 낸 거죠. 그러니까 집행법원이 원고는 경매 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배당 안 해버리고 피고들만 안분 배당에서 나눠 가져버린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동산 담보권에 등기를 했는데 원고가 동산 담보에 등기된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느냐? 이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내용 이렇습니다. 이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걸 동산 채권 담보권이라고 하는데 이 동산 담보권자의 이 법에 하면 동산 채권 담보법 요거에 의하면 동산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사집행법 148조의 제4호 저당권, 전세권, 그 밖에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요 4호가 요겁니다. 요 4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여기는 저당권, 전세권 뭐 이렇게 등기라고 돼 있는데 등기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산 채무 채권 담보, 동산 담보 등기도 요 4호에 유추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은 당연히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고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원고를 빼고 피고들만 안분배당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원고 부분 다시 모아서 원고 부분 주라. 이게 배당표 경정 결정을 다시 하라고 파기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2012년 6월 11일 날 동산 채권 담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산 담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종전 동산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다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법원도 똑같은 걸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법정행위 없기 때문에 집행법원을 안 해준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 유치종교에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산 담보 등기가 되면 우선 배제 받을 수 있고, 우선 배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배당하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동산 담보 등기부는 통상의 등기부에 있어서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기준으로 소유자의 변동을 이렇게 등기하게 돼 있는데, 동산 담보 등기부는 어떻게 되냐면, 소유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동산, 뭐, 이렇게 쭉쭉쭉 기계가 이거, 이렇게 소유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변경이 되면 이게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 등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으로 돼서 우선 배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우선 배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못 받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동산 채권 담보 등기에 의해서 등기된 채권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따라서 배당 이의 하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는 이 판례에서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이 다 유추 적용해서 동산 담보도 다 당연히 배당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무원 5분 정리의 판변 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무원 민사 질권부 채권의 이중 변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1326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보증보험의 상고인, 이제 보증보험회사가 상고했고,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이제 그 보증금 채권의 채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을 이제 채권에다가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을 받아간 사람, 이 사람인데 원고가 이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돼서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을 해줍니다. 임대보증금 대출을 해주고 그 임대보증금 채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질권을 설정하면서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임대인에게 이제 통지를 하죠. 질권 설정해줬다. 통상적으로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인 승낙을 받은 거죠.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렇게 질권이 설정이 되면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 요 임대인은 질권자인 보증보험의 동의 없이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자,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이 질권자, 보증보험한테 돈을 돌려주거나 이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만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가 이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였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의, 그 보증금, 이 보증금을 압류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채권이 이 피고에게 이전된 거죠. 이전되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피고에게 돈을, 보증금을 줘버린 겁니다. 동의도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원고가 이 돈을 받아간 이 채권자 피고를 상대로 너 받을 돈 아닌 거 받아갔으니까 돌려줘라고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피고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보증보험사가 여기서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임차인이 돈을 못 갚았고 임대인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청구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임대인의 채무가 여전히 질권자에게 갚아야 되면 이 사람 부당이득 한게 없어요. 왜냐면 원고 손해가 없으니까. 원고는 임대인한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임대인의 채무가 사라지면, 소멸하면 이로 인해서 소멸했기 때문에 이 사람부터 부당이득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채무가 남아있느냐. 즉, 원고가 임대인에게 대해서 다시 질권자로서 또 질권에 나 동의 없이 해줬기 때문에 너 갚은 거 소용없고 다시 나한테 갚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질권이 설정이 되면 제3채무자의 임대인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를 할수 없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나 제3자에게 변제하게 되더라 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된다. 따라서 질권 설정 이후에 채권이 압류 전부되더라도 그거는 질권의 부담을 안고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제공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변제해야 된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인에게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의 부당이익이 없어서 기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생각에 원고는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는 거죠. 회피하죠. 돈만 받을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경우냐면 아마도 임대인이 무자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당연히 돈이 없고. 임차인은 돈이 없고 임대인은 무자력. 그러니까 건물밖에 없는데 다 날라간 거죠. 싹 날라간 거죠. 건물도 거의 날라갔고, 뭐 선수지 채권 다 날라가고, 임대인도 자력이 없고. 결국은 임대인이 이중 변제를 해야 되고, 피고 채무라도 부당이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결국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무자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 사람한테 받을 거 없다. 없다. 그래서 상고 기각돼서 끝난 겁니다. 이런 소송은 결국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다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전부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을 상대로 했는데 결국 패소했죠. 요거는 질권이 부담이 있는 채권에 대응해 이런 법률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화해 공고와 소득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86930 판결입니다. 팔레온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온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이고요. 원고는 화해 공고 결정 금액을 수령한 사람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돼서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 이렇습니다. 미국은 그 원고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에 상무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원고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이거 해고 무효다. 그러면서 무효 확인 청구하고 복직일까지의 급여를 함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패소해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화해 공개 결정을 이제 상고 조정에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원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화해 공고 결정을 해서 이 7억을 이제 회사가 원고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에 이 7억 원을 기타 소득으로 봐가지고 소득인 사례금, 기타 소득의 사례금으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원고가 받은 화해 공고 결정 금액이 소득인가? 소득이 아니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죠. 근데 소득이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죠. 이제 문제는 소득인가 아닌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는 소득은 과세상이 아니다. 조세 법률주의상 조세법이 있어야 과세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법에 없는 소득은 과세세상 아닌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관서는 소득임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그 소득이 요거에 해당한다는 거를 관청이 입증해야 되는 거지,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무처리 또는 영무의 제공과 관련된 사례. 뭔가를 하고 했어야 돼요. 뭔가를 한 거에 대한 돈을 받은 거를 이제 사례금이라고 본다는 건데, 이 화해 공고 결정은 재판 내용 1심에서 패소했거든요. 패소했는데 금액의 규모가 한 7억 정도 되고, 이걸 과연 뭘 처리해주고 받은 거냐라고 본 것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입증이 덜 됐다는 거죠. 뭘 해주고 한것 같지가 않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법원의 입장이었던 거죠. 뭘 해주고 한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고 원만하게 그냥 조용히 끝내자는 의미에서 준거 아니냐. 요거는 사무 처리를 해주거나 영무를 제공해서 받은 게 아니다. 요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은 이 원고가 1심에서 승소를 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1심에 승소를 했다면 요거는 뭔가 사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원고가 그러니까 회사가 수령 지체를 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1심 패소로 요게 급여로 받은 건지가 불분명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입증 부족으로 인한 이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증 부이나 불이익은 당연히
과세 관측이 부담이다. 이거는 조세법률주의상 당연한 겁니다. 조세법률주의에서 법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고 그 법에 해당함은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됩니다. 요거에서 결국은 이 사례금, 요 1심에서 패소한 화해 공개 결정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 소득이라고 볼만,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소득세에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고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주주간 협약과 양도금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74639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주식 양도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청구인데 주식을 이제 산 사람이 원고죠. 그리고 피고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 판 사람입니다.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영어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개발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8명이 주주 출자를 했습니다. 이 8명의 주주가 출자를 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주주들이 이제 협약을 합니다. 어떻게 협약을 하냐면 이 협약 종료 이전에, 그러니까 회사 설립을 해서 뭐를 하겠죠. 그래서 설립 이전에 주식 매각을 금지합니다. 주식 8명 주주 말고 다른 주주가 들어올 수 없어. 매각 금지. 다만 그 주식 보유가 위법하게 되거나 또는 나머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 7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하나 뒀고, 두 번째, 주식 양도 시에 다른 출자자는 비율에 따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대 뭐지? 1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판다. 이렇게 판다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1대1대에서 주주가 비율이 동일하니까 이 사람이 그 비율만큼, 2분의 1만큼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5만 주의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팝니다.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출자자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천만 원을 계약금을 받았는데 피고가 주주들한테 이거 나 팔겠다 하겠더니 주주가 반대를 합니다. 나머지 주주가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5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니까 원고가 야 이거 계약 파기된 거 아니야. 너 계약 이행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계약 유효를 전제로 주식을 이행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머지 주주가 반대했을 때그 사람들이 우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아까 조항을 제가 설명드렸죠. 첫 번째 조항은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팔수 있다라는 조항이었고, 두 번째 조항은 양도 시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원고는 특이하게 우선 매수를 하지 않으면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한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양도를 위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게그 자체로 무효냐? 요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주장을 한 거죠. 조항의 해석에 따라서 우선 매수 없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주장 하나, 두 번째, 아예 양도금지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두 개의 주장을 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양도 예외 사유와 우선 매수의 조항은 다른 절차다. 요거를 갑자기 결합해가지고 우선 매수 없다고 양도의 예외 사유를 다시 넘는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원고가 특이한 해석을 한 것이지 계약 문헌에 따른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양도 금지 특약이 주주의 투하 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면 무효가 될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주주가 8명에 불과하고 인적 구성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 이 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 출자였는데 13년 후에는 해산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13년 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주주 구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양도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투하 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 판례에서 같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투하 자본 회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약정의 해석은 문헌의 기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양도금의 특약도 사적 작지 원칙상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 아까 말한 투하자본 회수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경우, 요거 말고는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적 자치니까. 그리고 이 주주간 협약 체결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특히나, 기업 자문이라고 할 때, 또는 계약서 작성할 때, 요런 조항을 많이 넣는데, 요런 조항 넣을 때, 전면적 회수, 투하자본 회수의 전면적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어떠한 특약도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문 시에 이 부분도 같이 반영해주면 좋은 자문의 그 의견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청구 인락과 실체법적 권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71919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고요. 원고는 연대 부증인이었는데 피고 채권자를 상대로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가 채권자가 상고해서 결국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A라는 사람은 2003년 6월 30일에 피고로부터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채무에 대해서 연대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A가 돈을 빌린 사람이고 원고는 보증을 서준 사람이죠. 피고는 채권자고. 그런데 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러니까 보증인을 상대로 2014년 5월 7일 날 연대보증금을 달라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이거를 인용 판결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판결 하나 받은 거죠. 연대보증 원고를 상대로. 그리고 나서 2018년, 4년이 지난 2018년 4월 24일 날, 이 원고와 A, 채무자 A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와 연대보증이 동시에 채권자 상대로 난너 이제 갚을 돈 없어! 라고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원고가 특이하게 피고에 대해서 청구에 인락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A라는 사람이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했는데 청구 인락을 한 거예요. 그냥 네 승소해 이렇게 말한 거죠. 요렇게 되니까 원고는 그래? 그러면 연대보증 채무 부존재를 청구 이유소로 변경합니다. 아까 말한 인용 판결 하나 있었기 때문에 요거 판결의 집행력을 이제 사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청구 이유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주채무자에 대해서 왜 원고 피고가 청구 인락을 했을까? 요 의미가 뭐냐? 청구 인락을 한 의미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이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인락을 한 거. 요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문제는 이겁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서 채무자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청구 인락하게 되면 주채무가 없어지는 건가? 이게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청구 인락은 소송상의 행위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로 인해서 채권 채무의 발생, 소멸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발생,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구 인락은 그냥 소송을 종료시키는 거고, 너 승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말을 할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즉 자연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상. 자연 채무. 자연 채무라는 거는 채권은 있는데 소속법적으로 할수 없는 상태. 이게 자연 채무인데 그렇게 되는 것뿐이지 그 자체로 채권이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주채무를 소멸했다라는 걸 전제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소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 즉
주채무가 있는지, 연대보증금이 남아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주채무의 청구 인락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에만으로 주채무가 없다라고 해서는 한 거는 판단이 심리가 잘못된 거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전부를 다시 심리하라라고 파기환송한 거죠. 이 사건은 좀 되게 재밌고 신기한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어려운 사례인데, 즉 청구 인락이 실제법상의 발생 소멸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를 밝혀준 거죠. 이런 건뭐 시험에도 가끔 나올 수 있고 뭐 간단한 뭐 이렇게 뭐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청구 인락은 채무의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문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구 인락이 채무의 발생 포기가 아니다. 따라서 소의 인락이 뿐이지, 그러니까 소를 종료시킨다. 그리고 소를 종료시킴으로 인해서 이 판결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할수 없을 뿐이지, 채권 자체의 발생 소멸과는 무관하다. 요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요거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판례여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누수참지와 보험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0108호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과 보험금이라고 해서 쌍방 이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는 보험회사였고, 이제 피고는 가입자였는데, 보험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피고는 체력 단련장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피고가 샤워실 바닥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방수공사를 하면서 이 피고가 방수공사 비용하고 누수 정밀 검진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지금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누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데, 제3자에 대한 손해, 그 손해에게 포함되지 않는 방수공사나 누수 정밀 비용은, 검진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험사는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미리 방지하는 비용, 요것이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그 손해를 방지하게 하는 비용도 보험 대상이 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거는 손해의 확대 방지, 손해를 경감시키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에게 발생을 전제로 하는 보험사이긴 하지만 누수의 부위나 원인은 확인이 굉장히 어렵고 피해 형태와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탐지를 반드시 해서 어디서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하는 것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공사 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도 제3자에 대한 손해에 그 보험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3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경감시키기 위한 비용인 누수 탐지나 방수공사 비용도, 제3자 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 대상이 된다. 요게 이제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제 실손 의료 보험은 보통 이제 일반인이 많이 드는데, 이 실손 의료 보험에 보면, 일상생활 배상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상생활 배상 보험이 경우에 그 주택에 의해 누수에 의한 다른 집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는데, 이때도 똑같은 범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누수 탐지 비용이나 방수공사 비용도 결국에는 다 포함된다. 따라서 이거 보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선에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임금 반납과 노사 합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29861 판결입니다.
팔레인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인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이제 회사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회사가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들은 이제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였습니다. 근데 피고 회사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2018년 3월 8일 날 근로자들의 급여, 복리, 후생비, 상여 등을 잠정 반납하는 노사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근로자 대표인 노조하고 회사가 이런 급여나 상여를 반납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를 하는 거죠. 3월 8일 날 합의를 하니까 원고 일부가 이제 그 월급을 이제 21일까지 근무하고 21일 날 월급을 줬는데 그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부분은 달라라고 청구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원고 일부는 이제 반납 동의서를 제출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장기 근속 포상금 이거는 매년 5월 22일 날 지급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지급 청구를 한게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청구를 했는데 그런 건다 그냥 기각됐고 원심에서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주라고 원심이 하고 두 번째 반납 동의를 제출하지 않은 그 원고들 중에서 장기 근속 포상금 30년, 35년 근무한 거 요거에 대해서는 원심이 인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항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2012년, 17년 12월 상여금이라든지 연차수당 이런 것들은 지급 청구를 했는데 이런 건다 인용이 됐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급여 잠정 반납 노사 합의 효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급여를 반납하는 거. 내가 일을 하지만 앞으로 급여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합의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런데 어디까지 반납을 하는 거냐? 이미 발생한 채권, 그러니까 임의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경우도 반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요게 대법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노동조합이 반환 포기 지급유예 처분 행위 할수 없다. 자,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도달한 임금이나 뭐 급여 뭐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의 근로자 개별 동의였지. 개별입니다. 개별 동의 없이 반납이나 뭐 지급유예 포기할 수 있는 노사합의 할수 없다. 반대로는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거는 노사합의로 반납도 포기, 지급유예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는 매달 21일부터 21일까지 근무해서 25일날 지급을 했는데 이 18년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무한 것도 3월 25일날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지급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다. 아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근속 포상금도 30년, 35년 근속한 거 포상할 수 있는데 그 근무는 그때 했지만 지급기일은 5월 22일날 있으니까 아직 구체적인 지급이 발생한 게 아니다. 따라서 이것도 노사합의로 포기할 수 있다. 결국은 노사합의로서 이미 아직 지급 일일이 이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일했던 거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청구에 발생한 3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 연차수당 주의비는 노사합의 대상 아니고 원고들은 그 동의 안 해줬기 때문에 다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노사 합의에 의한 급여 반납 지급 유예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타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거는 개별적 모든 급여자한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거고 도래하지 않은 거는 노사 합의로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이런 합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판례는 노사 합의에 있어서 포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는 판례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원문장리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공공임대주택과 강행규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265-171 판결입니다. 팔레온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온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양수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새마을금고입니다. 피고는 토지주택공사이고 이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주택공사가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피고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이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A가 새마을금고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을 받으면서 이 700만 원 중에, 이거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중에 91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원고의 승낙 없이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아야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으면 그 중에 910만 원은 이제 그 새마을금고가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가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해버리니까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A는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채무를 안 갚고 보증금을 찾아야 되는데 A가 재계약을 계속 해버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이자만 쌓이고 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양도하면서 재계약 불가 약정을 맺었을 경우에 이 불가 약정의 효력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뭐 통상적으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뭐 그런 거뭐 계약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이를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양도하면서는 모자 불가 약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법령이나 표준 임대계약서에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 해지,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입니다. 임대인은 법에 정하거나 계약서 표준 임대계약서에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 갱신 거절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은 다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배치되는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되죠. 따라서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A가 A 임차인이 재계약했다고 해서 그것을 뭐 강행 규정하고 달리 재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새마을금고는 이게 계속 재계약이 되는 한 보증금을 받아갈 방법이 없게 됩니다. 결국 원고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담보권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재계약이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담보 대출을 받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공공임대주택은 강행 규정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뭐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특히 계약 갱신 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거절 그 기간, 뭐 이런 것들은 뭐 분쟁도 다수 있고, 또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급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초원복집과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2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7도 1827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거침입 사건이고요. 이제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이제 판례를 변경한 해서 그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원심이 했는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서 상고 기각을 한 거죠. 이제 사실상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이제 기자였는데, 그러니까 뭐 기자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의식점에서 언론사 기자 A를 만납니다. 이제 언론사 A 기자 A의 그 부적절한 요구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음식점 안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그 카메라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피고인들을 음식점 방치 침입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를 기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초원복집 사건이라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선 과정에서 김기춘 등이 부산 지역의 공공기관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그 녹음을 한 겁니다.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하니까 검사들이 녹음해서 공개한 거, 녹음한 거. 녹음한 거는 불법 촬영이고 요거를 위해서 음식에 들어간 것을 주거 침입으로 기소해서 유죄가 됐고 대법원이 유죄 맞다라고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걸 다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행위자가 실제 출입 목적, 의식적에 들어왔는데 몰카를 설치해서 하기 위해서 또는 몰카 설치한 걸 회수하기 위해서 유죄에 들어온 거. 이렇게 들어온 걸 알았다면 아마 출입을 못 하게 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과연 출입, 주거 침입이 되느냐? 특히 의식주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와서 돈만 내고 밥 먹을 수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주거 침입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종래에는 이런 경우에 주거 침입이라고 판단했었다. 초음법 집사건 그때 설명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방법으로 주거를 들어갈 때 문을 뜯거나 아니면 창으로 몰래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틈에 문, 탈에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는 거 이런 경우에는 다 주거침입이 된다. 그러나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 상태가 평온을 해하지 않는 경우 의식적에 그냥 들어와서 나가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럴 경우에는 범죄 목적이나 그다음에 목적을 알았다면 그 주인이 금지했을 거로 추정적으로 의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거침입 안 된다고 판례 변경하면서 확정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리하면 주거침입은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경우, 담을 넘는다든지 창을 깨고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문 열고 쑥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백화점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음식점을 들어간다든지 뭐 상가에 잠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건다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거침입에 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몇개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게 이제 세 번째인데 간통 목적의 상간남이 그러니까 그 바람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 폈는데 그 상대방 이 남자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부인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남편이 싸우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니까 남편의 시부모가 부인이 있는 집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서 이 남편도 아직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을 받든 시부모의 출입은 주거침입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대법원 판례 나왔고 이번에 범죄 목적이라든지 목적을 알았다면 집주인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출입의 방법이 특이하고 이상하지 않다면 주거침입 아니라는 겁니다. 이세 개가 쭉쭉 나왔으니까 주거침입에 관해서는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이나 뭐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도 주거침입 관련해서는 쟁점들이 점점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몇개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부장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행보 형사 구치소 몰카와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사건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5213 판결입니다. 판례행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행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주거침입으로 이제 검사 기소했는데 무죄를 받아서 상고 기각,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들이 기자였는데 이제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를 하려고 면회를 신청합니다. 면회를 신청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이제 녹화하고 녹음하려고 명함지갑 모양의 녹화 장비를 이제 소지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 특별히 뭐 제지가 안된 상태에서 구치소 면회실을 촬영을 했습니다. 명함지가 그 몰카 카메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방영을 했겠죠. 그래서 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즉 속였다. 내가 면회실에 들어갈 때 이런 장비 들어 안 되는데 명함지역 등 모양의 그 장비를 명함지갑인 것처럼 속여서 다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그런 목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다. 범죄 목적으로 주거침입으로 기소한 겁니다. 문제 이렇습니다. 금지 물품의 반입이 위계인가?
두 번째,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 침입이 되는가? 이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 하냐면, 이 반입 금지 물품, 즉, 전자장비나 촬영 장비는 반입 금지인데, 이 물품을 들여온 것은 감시 담석을 소홀하게 한 것이지, 유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명암지간 모양의 녹화 장비는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전자장비에 단속을 하면 된다. 따라서 요거는 위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속여서 착오를 일으켜서 되는 게 아니라 감시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판례가 변경된 거죠. 범죄 목적의 그 건조물이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는 예전에 초원복집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으로 봤는데, 이건 이제 대법원이 판례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다. 따라서 이 면회실도 뭐 면회 신청 써서 그냥 들어간 거죠. 뭐 이상한 뒷문 따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거침입 아니다. 즉 객관적 외형적 출입 방법이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 아니다. 둘다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이 감시 단속 소홀과 위계의 차이가 좀 모호합니다. 모호하죠. 이게 어떻게 될까? 감시 단속을 소홀한 건가 위계야? 명함지갑으로 갖고 간걸 위계를 쓴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명함지갑의 녹화 장비라고 할지라도 전파기기 탐지 등은 쉽게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카 이렇게 탐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판례에서나 원심은 명함지갑 그 카메라 들고 간 거는 감시 단속을 소홀한 것이지 위계라고 쓴 거는 볼수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전원합의체 판결 나왔었죠. 범죄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관리자 의사에,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주거침입 아니다. 이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명예신탁과 산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17197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문서 위조 행사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무죄 받은 사건이죠. 보십시오. 피고인은 이제 회사의 실제 사주였습니다. 사주였는데 A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놨습니다. 제가 주주이긴 한데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의 A에게 해서 B로 낭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B로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명의신탁 해놓고 나서 다시 또 피고인이 B에게서 자기의 조카한테 양도한다는 주식 양도 계약을 작성해가지고 B 명의의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의 이름이 된 거, 이름으로 된 주식 양도 계약서,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신고서, 이두 개를 작성해가지고 하나는 세무서에 내고 하나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무서에 낼때 양도계약서하고 표준신고서 같이 낸 거죠. 양도했다고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의 남편이 B 명의 계약서랑 그다음에 신고서를 작성했네 이러면서 이 피고인을 동업자인 이 피고인을 사무소 위조로 고소를 합니다. 이 지금 어쨌든 이 피고인은 B의 명의에 동의를 안 받고 명의신탁 계약서라든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한 건 맞죠? 그렇다면 이 명의신탁된 경우에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 서류 작성을 한 경우에 사무소 위조가 되느냐? 요거에 대한 원심은 사무소 위조라고 봤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경우, 신탁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신고도 안 쓰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그냥 이 실제 소유자가 다 알아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거다. 그냥 네 알아서 써라. 이렇게 나는 이만 배워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허용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명의 신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거 나 명의 신탁 아니야, 이거 실제 주인이 나야, 이런 경우, 이쪽만 상대방만 명의 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명의 사용 허용 안 됩니다. 근데 쌍방이 명의 신탁 확인을 했고 이 사람이 명의 신탁 관련해서 아무런 부담도 없어요. 그냥 뭐 명의만 있고 나는 생활에 아무 일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명의 신탁자의 그러니까 수탁자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래서 사법의 공백에 모두 명의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명의 신탁과 관련해서 신탁자는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받은 거고, 하고 이 수탁자, 허용한 거고, 수탁자, 맡긴 사람은 목적물에 관련해서 명의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용을 했다고 해서 사무소 위조 안 된다. 그래서 명의 신탁 분쟁 시에는 다만 그렇지 않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험 같은 거 나오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죠. 명의 신탁 문건 포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무소 위조 안 된다. 다만 명의 신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소 위조 된다.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승부조작과 의사없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75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승부조작 사건이죠. 내용 이렇습니다. 이 피고인이 야구선수였는데 브로커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1회 볼넷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한 점수 이상을 내가 할 테니까 5억 원을 달라. 그 제안을 하고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돈을 주는, 뭐 저는 스포츠 토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5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라고 하냐면 이 피고인이 나는 승부조작의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불가능했다. 피고인이 아마 선발투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럴 경우에 내가 승부조작 의사도 이런 거 없었다면 무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전문 체육 운동 경기의 선수, 한마디로 프로 선수죠. 프로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을 한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요구만 해도 되고 약속만 해도 처벌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받는 경우, 요구하는 경우, 약속하는 경우지 실제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요구 약속 당시에 부정한 청탁에 따른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승부조작을 믿기로 돈 받으면 실제로 안 해도 처벌된다. 이 법에 의해서.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이 승부조작 대가로 근무 요구 수령할 경우에는 실제 의사가 없거나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될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도 될수 있습니다. 승부조작의 경우에는 이제 형량이 높기 때문에 사기죄가 좀 낮겠죠. 5억 사기 뭐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한번 고려해 볼수 있는데, 어쨌든 검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너 승부조작할 생각 있었다. 그러니까 사기죄로는 기소 안한 겁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은 변명을 하면서 나 승부조작할 생각 없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승부조작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상적 경합으로 추가 기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제 어떤 방어를 할때이 판례를 알아야 됩니다. 승부조작에 있어서는 실제 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된다. 처벌되기 때문에 양형에 의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아닌지도 변호인이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